네,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.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, 저 화면 한번 좀 봐주세요. 그 코링크 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? 요새. 네, 코링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? 예, 언론에서는 네, 봤습니다. 언론에서. 이게 다 그거와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요. 저게 그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, 무려 1,500억 짜리 사업인데 결국은 저 사업자로 선정이 된게 PMP 플러스 컨소시엄이라고 뭐 이름이 좀 긴데요. 저게 이 PMP라는 게그 코링크가 투자한 웰스 CNT가 또 투자한 그런 컨소시엄입니다. 아, 결국 그 조국 가족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데 저거 한번 그냥 보세요. 1,500억짜리 사업이 1, 2, 3, 4, 네번 유찰이 되고 다섯 번째야 겨우겨우 선정이 되는데 또한 1년 넘어 있다가 또 해지가 돼요. 예,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런 큰 공공사업이 네 번이나 유찰이 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업체가 면허 조건도 안 갖추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게 다시 원점으로 다 백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런 정도면 이게 다 무슨 입찰, 공개 경쟁 입찰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인데 상식적으로만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어떻습니까? 간단하게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. 그렇죠. 그럼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.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1,500억짜리라고 하는데, 그죠? 먼저 1번. 어떻게 회사 한 군데만 단독 입찰을 합니다. 예? 1억 달러가 넘는 공사에서 요새처럼 이런 불경기에 큰 회사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뭐 언론에서도 좀 물어보고, 뭐 부위원장님 뭐 열심히 메모 전달하시는데 그냥 부위원장님께 물을까요, 그러면? 자신 있으세요? 안 좀 이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. 이런 거에 KT, SKT는 아예 안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건 왜 그렇냐? 물었더니 서울시의 답변이 수익성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.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? 돈이 안 돼서 안 들어와서 한 군데만 한다는 거예요.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의심이 들지 않나요? 그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수익성이 없는 것을 왜몇 년을 거쳐서 또 나중에는 또몇개 사업자가 서로 하려고 막 고소하고 뭐 하고. 자, 부위원장님. 예. 이 건과 관련해서 공정위에 접수된 무슨 진정서, 신고서 이런 거 있습니까? 그런 건 아직까지는 있다는 건 확인된 바 없고요. 그런 문제라면은 저거는 감사원에서 한번 뭐 감사할 사항은 될지 몰라도 공정위에서 이렇게 파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또 무슨 또 감사원은 또왜 불거든? 감사원은 무슨 죄예요? 예? 아니 공공기관에서 어떤 이런 아이 입찰에서 그러지 마시고요. 예. 공정에는 이게 없는 다 거죠. 입찰이라니까요. 입찰. 그런데 입 입찰하면은 공정거래위가 주무관청 아닙니까? 거기서 이루어지는 부당행위 같은 게 있으면 조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입찰에 참여자가 왜 지금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왔을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그런 거 많이 감사하거든요. 그래서 그 감사 대상이 감사원에서 서운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이제 그 정도 하시고요. 예. 그래, 큰 그런 데는 안 들어왔어요. 그 다음에 또좀 이상한 대목이 계속 나오는데, 3번. 1순위는 SWP가 되고 2순위는 PMP가 됐는데, 2순위가 된 회사에서 바로 항의를 해요. 그러니까 또 4번.
그걸 그대로 들어줘요. 선정을 취소하고 그 문제 제기한 회사가 또 단독 입찰을 해요. 이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. 거기서 이 4번 이후에 자 이제 또 PMP 혼자서만 들어오니까 1번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. 혼자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입찰이라는 게 다시 또 누가 필요하거든. 그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조범동 씨가 이 녹취록이 나옵니다. 권력이 동의한 통한다는 가정하에 SWP에도 내리자 이런 녹취록이 나와요.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SWP에도 투자하라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. 누가 지금 둘러리 설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SWP가 또 들어오고 또 그 심사 끝에 PMP가 선정이 됩니다. 만약에 누구 하나 들어와라 와서 이게 단독 입찰 가지고 안 되니까 들어와서 구색만 갖춰라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당 공정 정말 부당 그 거래 행위에 들어갈 소지가 있죠. 부위원장님. 그렇더라도 이거는 솔직히 경쟁을 제한했다 아니면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. 요거. 그러지 마세요. 예, 그러지 마세요. 그런 게 다 입찰 담합 행위의 유형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서 뭐 그렇게 지금 언성 높일 일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. 자, 여기서 이 4번과 5번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조국 가족의 그 사모펀드가 드디어 이제 투자가 되는 거예요.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결론이 안 나던 게 조국에 투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.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 한번 조사해 볼 것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. 두 분 어떠세요? 아,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. 이 정도 얘기하는데.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될 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. 위원장님 보니까 문제가 좀 이것도 바쁘한데 위원장님 예 공정거래 위원장님 가셔서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. 예 부위원장과 상의해갖고 결정을 하겠습니다.